그게 이제 조금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게 300, 더 멋있게 여러 가지가 나온 게 400, 이렇게 돼서 방송국에도 못하는 걸 400까지 감사하는 거죠. 이제 5,000 넘어가면 여러 명이 동시에 나와서 하는 대담 방송 이런 거, 7,000은 이제 방송국이고,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한다는 내용으로 이걸 만들어서, 이걸 하려니까 책상이 있으면 좋겠고, 그린 스크린 있으면 좋겠고, 회의실에는 이렇게 모니터가 5개 들어가는 게 좋겠고 하니까, 아, 저렇게 저 방을 꾸밀려니까 저거 공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각도가 또 나 다 이게 꺾어져야 돼. 보는 게. 눈, 밑에 있는 거는 눈이 위에서 보고, 위에 있는 건 바로 보지만, 여기 있는 것도 가까이 봐야 돼. 그러니까 이 각도가 다 달라져야 되고, 좌우는 좀 꺾어져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모니터들이 여기에 이 상당한 각도 조절 이런 걸 할 수 있는 책상이 없는 거예요. 개발한 거예요, 저거를. 그렇게 해서 어디든지 방송국을 꾸미는데 특별한 시간이 들지 않고 밀어넣으면 되게. 가서 약간만 해서 한 3, 40분 동안 세팅 딱 해주고 해주면은, 그러니까 저렇게 하려면 컴퓨터 특수해져야 돼. 그래서 노트북으로 할 때는 4개. 일반이라는 걸로 할 때는 한 8개가 되게 하는 걸로 만들어서 수천 번을 제가 써봤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게끔 하고 마이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스튜디오를 만든 거죠.